민주당은 혁신안을 두고도 시끄럽습니다. 비명계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 절반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실력 행사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안을 수용하라는 청원을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형기 기자입니다. 이틀 전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김은경 혁신안이 과학적이고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며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권한 무력화 방안을 관철해달라는 겁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4만여 명 권리당원의 동의를 받았고 5만 명이 넘으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강성 당원들은 지도부 압박에 더해 혁신안에 반대하는 비명계 의원들을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환호하는 혁신안을 국회의원이 반대해 좌초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의원 본인에게 크나큰 역풍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원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안 내용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원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수렴 절차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당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일각에선 혁신안 자체를 당분간 의원들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에 혁신안 논의 자체가 당을 쪼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 책임까지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